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정원이 완성되어져서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호가 정원의 조명은 꽃이라고 했잖아요. 밤의 꽃. 밤의 꽃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현관에 저희가 요 넓이를, 현관의 넓이를 같이 넓이 하면서 이쪽까지 연결하면서 담장에 나왔을 때요 옹벽이 안 보이고 요 담장하게 했는데, 이럴 때 조명을 저희가 한 개, 두 개, 세개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밤의 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 하나하나가 꽃처럼 빛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식물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조명은 역시 밤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 조명의 디자인들을 우리가 잠깐 볼수 있죠. 약간 길쭉한데 약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 벽돌이 가지고 있는 이 가로선들을 요 뭐죠? X자로 되어 있는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더 멋스럽게 모양이 대치가 되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 조명의 길이 값을 더 살려내기 위해서 그 벽체 안에 또 다른 벽체를 길게 늘어뜨려서 좀더이 조명이 돋보이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집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 왼쪽에도 조명을 같이 이렇게 두어가지고 오른쪽만이 아니라 왼쪽 조명에서 바닥 쪽에서 슬쩍 환한 조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밤에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명이 역시 주는 느낌이 정원의 꽃이구나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네요. 아, 이 집에 소속해서 여기 보니까 태양광으로도 이렇게 조명을 해서 조명의 더 멋스러움을 좀더 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뒤에 쪽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뒤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원이 가질 수 있는 되게 멋스러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반대쪽에서 봤을 때 조명이라는 것들이 정원이라는 것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어지네요. 여기도 현재 목재로 가지고 저희가 처마 2호 등을 갖다가 달아놨는데, 여기 어떻게 달아놨냐 볼까요?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그러면서도 저쪽 위에 쪽은 제가 큰 등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게 하는 그런 등을 했고요. 전체로 보면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에서 약간 가로등 같다라는 느낌으로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도요. 어떻게 제가 배열을 했냐면, 여기서도 여기 하나. 어떻게 보면 요 배치를 한 선정한 위치들이 공간 공간마다 사람들이 앉혀서 누릴 때마다 요런 정원등 같은 경우가 사람들의 편리성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주변의 식물들을 비치게 하는 역할을,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좀 높게 해서 식물과 조명, 그 다음 가든하우스라고 그 공간 중간에서 좀더 멋스러움을 살렸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보면 아카시나무 기둥 가지고 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사실은 이런 큰 등을 쓸만한 게 한국에서 잘 없어서 결국은 없이는 요걸 제가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목재하고 조명등하고의 어울림이 되게 멋스러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집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벽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벽등이 위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월에 대한 부분을 가장 멋스러운 조명으로 저희가 달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월에 대한 조명을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월에 있어서도 밑에다가는 제가 서치 조명을 켜서 차분하게 조명을 저희가 내려서 비추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간접 조명 등이 여기 살짝 보이시는데, 아직은 덜 보이긴 하는데, 아마 이 조명을 전체 다 끄고 나면 아마 전체적으로 이 조명이 위에서 내리는 것들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이 안의 조명도 지금 보시면 이제 천천히 좀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정원등 앞에다 뒀지만 저 안에는 제가 서치만 해놨어요. 지금 아직 좀덜 어두워서 그런데 더 이게 어둡게 되어지다면 요 길이 여기는 환하고요. 또 어둡고 다시 환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되게 길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비밀의 정원이었기 때문에 조명은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환하게 하기보다는 조도를 좀 낮추어서 이렇게 어두웠다가 일부분만 환하게 하고 일부분은 어둡게 하는 그런 경관들을 만들어내고, 여긴 약간 좀 되게 어둡죠? 그래서 밤의 정원이어서도 사람들이 여기 탁 앉았을 때에, 아, 내가 어딘가 숨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조용히 들수 있도록 하는 느낌을 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차분하게 밤의 꽃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차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간접등을 썼다라는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멀리에서 봤을 때는 이월 지금 5개를 제가 세워놨는데, 여기에다가
두 개의 서치를 둬서 전체적으로 얘가 좀 환하게 은은하게 비춰지는 경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정원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특징이요? 조명을 가지고 어떻게 연출됐냐라는 걸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따라가면 조도가 땅을 비추도록 했죠. 완전히 땅을 비추어서 전체가 환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환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환하게 했나 볼까? 이 정도로. 그죠? 이 정도로 땅을 지금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짧겠지만 조명등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환하게 해서 내가 밤에는 꼭 비춰야겠다라는 것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 정원등을 저희가 봤습니다. 정원의 꽃은 밤의 꽃은 역시 조명이 아니겠나 싶으네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